헌법 제85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저런 법률이 뭐가 있나 한번 보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 및 위원. 직전 대통령은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이 되고, 그 밖에 전직 대통령은 그 위원이 된다. 그래서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예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직전 대통령이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해 놓고, 그 위원들은 그 밖에 전직 대통령들 뿐만 아니라 무슨 뭐 국무총리니 뭐 국회의장이니 막그 이제 원로가 될 만한 사람들 이렇게 쭉 위원으로 될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다만 직전 대통령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시험 그 출제 그게 그 확률이 떨어지는 게 1989년에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폐지된 이후 구성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어서 이제 이게 시험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대신에 이제 직전 대통령에 한해서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이 되도록 한거저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관련돼서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래서 그 연금, 특히 연금과 관련해서 지급 당시, 뭐 퇴임 당시가 아니라 지금 지급할 때,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 연액의 100분의 95. 굉장히 많이 주죠? 퇴직을 하고 나서도. 그런데 예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래서 탄핵된 경우 대통령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감옥에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감옥에서 이제 나오더라도 경호 및 경비만 가능하고 그 밖에 예우는 해주지 않는 경우죠. 그다음에 연금은 이제 법률 보시면 지급 당시의 대통령, 그러니까 지급 당시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퇴임 당시가 아니에요. 보수 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 그다음에 이제 유족, 특히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그 권양숙 여사에게는 이제 이 규정이 적용되었죠.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 연액의 100분의 70. 그래서 전직 대통령 100분의 95, 배우자에게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할수 있는데, 보시면은 경호 및 경비 1호, 1호를 기억해 두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뭐 치료라든지, 뭐 사무실 제공, 뭐 이런 거, 교통통신, 뭐그 밖에 이제 필요한 뭐 예우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6조 사항 1호, 경비 및 경호 및 경비, 요거, 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탄핵 결정, 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형사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도피죄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이런 것도 좀 특이하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경호나 경비 외에는 예우를 안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시험에 나오죠. 전직 대통령의 재직 중 탄핵 결정 받아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및 사퇴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헌법 제85조 같이 살펴봤습니다. . 헌법 제86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86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의 동의. 동의는 뭐라 그랬어요? 사전 동의라 그랬죠? 그다음에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보좌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국무총리는 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좌기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행정에 관하여는 대통령이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3항.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문민통제를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국무총리 제도 연역을 한번 보시면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최초로 규정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 사후 승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승인은 사후 승인이에요, 항상. 근데 중요한 거 54년 2차 개헌. 자, 54년도 기억을 해두시고 2차 개헌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그러니까 1차부터 9차 개헌까지 중에서 딱 한 번 국무총리가 폐지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2차 개헌이에요. 그래서 54년 2차 개헌 국무총리 폐지 이건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를 제외하고는 부통령이 있던 때에도 국무총리를 항상 뒀었어요. 그래서 그 연역이 제헌헌법에서 사후 승인, 그 다음에 405부터 국회의 사전 동의, 그 다음에 헌법상 계속 얘기했죠? 보좌기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다소의 견제적 기능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냥 보좌기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지 않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헌법,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 X. 단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뿐이다. 그래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중앙행정기관 인정 여부.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통할이 뭐예요? 통할은 행정기관 또는 상급자가 하급 행정기관 또는 하급자의 행위를 지휘 어떻게든 해라 조정하는 거, 이거를 통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이 있어요, 선생님? 감사원이나 국가정보원은 행정 그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가 아니에요. 그림으로 보세요. 이 정부 조직도인데 이거는 이 교재 458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글자가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대통령, 그다음에 국무총리, 보좌기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 그래서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는 행정각부에가 쫙 규정돼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순으로 이렇게 쭉 규정돼 있고, 하지만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는 대통령 직사기관으로서 감사원, 국정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이렇게 규정됐어요. 이게 정부 조직도예요. 인터넷에서 정부 조직도 검색해보시면 요 이미지 가서 보시면 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이나 국정원은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는 중앙행정기관. 그래서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으로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는다. 그 그림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 있어서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 다음가는 상급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국무총리는 상급행정관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특히 행정각부, 그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그때도 그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어요. 뭐? 승인을 받아. 보좌기관이 돼. 그렇지만 독립된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각 행정각부의 업무를 기회. 그러니까 여러 행정각부가 어떻게 배분할 건지 그런 걸 기획 조정하는 업무와 성질상 어느 한 부서에 관장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업무를 소관사무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관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총리령을 바랄 수가 있는 경우. 그래서 부령과는 독자적으로 국무총리가 총리령을 바랄 수 있어요. 헌법 95조. 그다음 문민통제주의 아까 말씀드렸었죠.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에야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이런 부총리마저, 그래서 국무총리와 부총리 모두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으면은 26조 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출제되냐면, 뭐 이렇게 대통령이 거리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국무총리도 거리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승소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이렇게 되는데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 아니 부총리들이 하고 국무총리가 부총리까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대통령의 지명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지문이 이렇게 길게 나올 때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헌법 제86조 같이 살펴봤습니다.